안녕하세요. 그림 동아리 그림 친구들에서 7년째 활동 중인 진선미입니다. 반갑습니다. 그러니까 워낙에 글씨나 그림이나 이런 걸 관심이 있었어요. 동네 어귀에 그림을 배웁시다 라는 현수막을 보고 그때 마침 이제 아이들도 유치원에 다니고 초등학교 입학하고 오전에 시간이 좀 생겼을 때인데 그렇게 해서 시작하게 됐죠. 그 몰입은 사실은 그림뿐만이 아니라 뭐 공부를 하건 뭐 다른 일을 하건 간에 지금 여기 촬영하고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 어떤 일을 할 때도 몰입을 할 때 뭔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. 근데 그림도 마찬가지예요. 내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얘를 그려야지 라고 생각하면 얘한테 몰입하게 되어 있거든요. 어떤 작품이 완성이 되고 그런 거죠. 지금 저희가 쓰던 그 공간이 사실은 너무 싸게 이용을 하고 있었죠. 그런데 그 이제 공간 사용료가 조금 오르는 바람에 저희가 공간을 부득이하게 옮겨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. 사실은 그 공간에서 7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옮기는 것 자체가 사실은 조금 그 정들었던 고향을 떠나는 느낌? 그리고 새로운 곳에서 잘할 수 있을까? 잘 꾸려나갈 수 있을까? 하는 두려움도 있긴 한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. 이거를 유지해야겠다는 강렬한 그 열망이죠. 7년 동안 유지해왔던 그림 친구들을 어떻게든 살려야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한 5명 정도의 회원들은 같이 그림 그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통했기 때문에 계속 가고 싶어하고 옮기자 했을 때 좋다 하고 이렇게 마음이 맞아서 이렇게 된 거죠. 사실은 저희 동아리 이끌어온 힘의 거의 대부분은 선생님인 것 같아요. 지금 선생님이 저희 처음 맡았을 때보다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이제 나와서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고 또 경제적으로도 사실은 많이 챙겨드리지 못하는데도 우리가 이렇게 해왔는데 내가 무료로라도 가르쳐주고 싶다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죠. 제가 선생님한테 바라는 거는 한 가지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건강이죠. 오랫동안 건강하셔서 저희 곁에 계속 남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최종적인 목표는 그거죠. 아직까지 저는 제 마음에 드는 그림을 그려본 적이 없거든요. 항상 부족한 것 같고 항상 뭔가 더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언젠가는 제가 마음에 드는 그림을 꼭 그려보고 싶어요. 꾸준함을 이길 수는 없는 것 같아요. 우리 힘들고 어렵지만 꾸준히 같이 함께 갑시다. 감사합니다.